안녕하세요. 꿈과 희망 농장입니다. 고추밭에 나와 있는데요. 고추를 심은 지 5월 5일 전후에 대개들 고추를 심었어요. 그래서 오늘이 6월 12일이니까 지금 한 달하고 일주일 정도가 평균적으로 지났습니다. 지금 정도는 고추가 어느 정도 다들 자라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꽃 6월 12일, 지금 꼭 해야 될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병충해 방제가 들어가야 돼요. 병충해 방제. 지금 고추가 이제 다들 꽃이 피어가지고 방아다리 윗부분에서 꽃이 피고, 고추가 달리기 시작하는데, 이제 제일 먼저 찾아오는 병충해가 무엇인가 하니, 담배나방입니다. 담배나방. 담배나방은 그 나방이 알을 까르면 그 저기 애벌레가 돌아다니면서 이 고추를 군역을 뚫어버려요. 군역을 뚫어버리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를 방제를 안 하면은 그냥 이제 6월 말 7월 초순 되면은 한창 고추가 자랄 때 보면 군역에 한 나무당 고추나무 한 나무당 3개, 4개가 막 군역이 뚫려 있어요. 그러면 그걸 따내느라고 밖에서 그냥 몇 바퀴씩 한 고랑에서 따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 되면은 벌써 이제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지금 고추가 이제 한참 꽃필 때 담배다방이 약을 지금 한참 해야 됩니다. 지금 시기를 놓치면은 분명히 후회를 하게 됩니다. 후회를 해요.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게 하려면은 지금 담배나방 아그 벌레 예방약을 줘야 됩니다. 살충제죠, 살충제. 그리고 또뭐 어떤 것을 줘야 되냐면 진딧물. 진딧물도 지금 한참 이제 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 그때 이제 저기 살충제 줄때 진딧물약도 같이 해가지고 줘야 돼요. 진딧물도 한번 끼기 시작하면은 정신없어요. 아주 그냥 태훈하고 입 밑으로 진드물이 바글바글하게 낄 수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방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추가 어느 정도 자라면은 고추가 꽃이 피게 되면은 거기에 기생하는 벌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꽃노랑 총체벌레입니다. 꽃노랑 총체벌레인데 고추 꽃을 따가지고 따서 손바닥에다 놓고 탁탁 털어보면은 거의 뭐 약간 그 개미 비슷하게 생긴 그러한 벌레가 막혀 다녀요. 그것이 뭐냐면 꽃노랑 총체벌레인데 고추나 가지 꽃에 많이 그 기생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조직을 건드리기 때문에 칼라 고추 같은 경우 칼라병이 아주 매개체입니다. 고추에 그리고 가지 같은 것도 그 끝을 건드리게 되면 기형가가 생기게 돼요. 허옇게 그 앞이 허옇게 되는 그 기형가가 생기게 되는데 미리 사전에 예방을 안 하면은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12일 날 해야 될게 꽃노랑 총체벌레를 잡고 담배나방을 잡고 진딧물약 잡고 요거를 요거를 방제를 해야 되는데 살충제로서 저는 한국 상공에서 나오는 램페이지를 많이 씁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아주 효과가 좋아요. 요즘 뭐그 좋은 살충제들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 램페이지는 나온 지도 꽤 됐는데도 저는 담배나방이나 꽃노랑 총체벌레 예방약으로 램페이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꽃이 피면 지금부터 이제 탄저병약도 주어야 될 때입니다. 탄저병약도 주기 시작을 해야 될 때고요. 제가 지금 이 램페이지를 들고 있는데 요게 한번 줄때한그 20ml를 농약 통한 통에 그러니까 20리터에다가 20ml를 주게 되는데 병뚜껑으로 한 3개 정도 두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며칠 간격으로 주냐 하면은 한 열흘 간격으로
줘야지만 담배나방, 일주일에 그 열흘 간격으로 줘야지만 담배나방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놓쳤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아주 고추가 이제 한참 자라나기 시작할 때 바켓으로 고추를 따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오케이 하려면은 꼭그 담배나방 약을 지금부터 놓치지 않고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칼라병을 예방을 하려면은 꽃노랑 총체벌레 이게 그거를 예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같이 램페이지 하나면은 총체벌레와 담배나방 약을 같이 방제가 됩니다. 그리고 진드물약을 또 따로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살균제라고 탄저병 약을 지금 이제 주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고추를 심고 나서 20일 정도 지나게 되면은 1차 추비를 이제 하게 되는데 다들 1차 추비들은 벌써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저 1차 추비를 끝나고 나면은 다시 한 열흘에서 보름 사이로 2차 추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1차 추비만 했고 그냥 안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고추가 한 번, 두번 따고 나서는 금방 구부러지고 딱딱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열흘에서 보름 간격으로 꾸준히 추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바이오크루프에서 나오는 그 멀티칼이라는 비료 먼저 한번 설명을 해드렸지. 멀티칼이라는 비료를 주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2차 추비도 멀티칼이로 바로 또 주게 될 거예요. 가지도 지금 제가 영상에 이제 가지 이게 가지를 보이는데 가지도 지금 꽃노랑 총체벌레를 잘 잡아줘야 돼요. 꽃노랑 총체를 잘 잡아주고 겨푼 따주는 거, 겨푼도 잘 따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세 갈래에서 나오는 겨푼을 따서 또 이제 세 갈래에서 두 개씩만 남기고 다 따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만, 꽃노랑 총체를 잡아줘야지만 가지도 기형가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때 병충해 방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살충제를 줘가지고 꽃노랑 총체를 잡아야 됩니다. 가지는 고추에 비해서 좀덜 들어가요. 저기 약이 고추는 보통 한 일주일에서 열흘 간격으로 해야 되는데 가지는 한 보름 간격으로 살충제 그 특히 무당벌레가 많이 특허법을 피고 꽃노랑 총체하고 무당벌레만 잘 잡으면 가지는 커다란 그렇게 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가시망농장에서 고추 심은 후 지금 6월 12일인데 꼭 해야 될 일, 꽃노랑 총체를 찾고 담배나방을 꼭 박멸시켜야만 됩니다. 그래서 군역 끓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들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공가시망농장에서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